영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이 알파벳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파닉스 음가를 지도하셔야만 합니다. 정확한 음가를 익히기 위해서 원어민 선생님의 입모양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파벳 F, J, O, Q, R, S, U, V, X, Y, Z의 입모양을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벨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영어 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 Art English University. A A A A A B B B B B C C C C C D D D D D E E E E E F F F G G G G G H H I I I I I J J J J J K K K K, K. L U U U L M M M M M N N N N N O O O O O P P P P, P. Q K K K Q R R R R R S S S S T T T T, T. U U B V B B B W W W W X X X X, X. Y y y y y z z z z z 어떤 발음은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사운드들이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소리와 입모양을 보시고 여러분이 정확한 알파벳 파닉스 음가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영리 법인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에서는 영어미술지도자 민간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영어미술 교수는 블렌디드 러닝, 면대면 과정, 온라인 과정, 창업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미술지도자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에게는 영어미술 아트키도 브랜드
교육기관을 창업하실 자격을 부여합니다. 영어 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공부방, 교습소, 학원, 또 문화센터 교사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트키도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